네, 뭐첫 번째로는 자이언트 스텝을 네.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메타버스군요. 네, 네. 메타버스인데 뭐 계속 시장은 메타버스를 하죠. 솔직히 근데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뭐 제가 뭐 이거를 자주 하는 게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또 네.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물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과 실생활과 약간 이제 접목되는 그렇죠. 네. 서비스인데 솔직히 아직은 확 와닿는 건 아니기 맞아요. 우리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닿진 제 않아요. 네. 꼰대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특수 영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그렇죠. 차지할 네. 수밖에 없겠죠. 물론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컨텐츠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주요 기업들 뭐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고, 매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그 연초에 상장을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이런 메타버스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거든요. 최근에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대선 토론도 그쵸. 했었던 것도 있었고, MG 투심을 잡으려는 네,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가 네.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고 좀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테마가 형성된 건 있지만 실제 확인된 부분들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좀 윗꼬리가 좀 크게 나왔고 네. 어저께 위아래 도지가 꼬리가 형성된 도지가 나오고 오늘 10% 음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한번 정도는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어떻게 보면 조정이 시작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자체가 좀 네.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 또 거품 논란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오늘 또 급락하는 어떤 장을 마쳤는데, 그 앞서 또 전문가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출연하신 분이. 요거 메타버스는 이제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이런 게 투심 몰리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앞으로 뭐 선거라든지 또 지금 어쨌든 이제 거리두기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리두기 자체가 뭐 예전처럼 생활로 가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생각 좀 그렇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해야죠. 이런 네. 비대면이라든지 가상 세계의 어떤 기대감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한번 이렇게 테마가 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 이후에 어떤 또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주가를 고점을 갱신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시세가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이슈는 계속 남아 있지만 어쨌든 단기 조정은 피할 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어디 좀 뒤를 들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선이 시스템인데 뭐 이 종목도 이것도 역시 약간 뭐 그러네요. 메타버스에 연관되어 예,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전 그런 거는 좀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네, 없다. 일단 제외시키고. 네,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OLED 시장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LCD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OLED 전환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LCD 가격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OLED 전환에 조금 시간차가 존재했었던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차라리 빨리 OLED로 전환시키자라는 지금 심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에 지연됐던 투자가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증착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소형 패널이든 대형 패널이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네. 점유율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형 패널 쪽으로 대형 OLED 패널 쪽으로 해가지고의 투자를 늘릴 것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중소형 패널 쪽으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을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선입 시스템 그러한 측면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 묶이는 것은 그런 거죠. 메타버스가 좀 활성화가 된다라면 조금 그 아까 뭐 자이언트 스텝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돋보일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화질의 TV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OLED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선입 시스템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단순히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테마로 움직인다기보다는 OLED 시장 자체가 확대된다는 거, 그리고 TV는 계속 고화질로 갈 수밖에 없는 네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니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본친다면 테마성보다는 결국 실적 측면에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어제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선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익 시스템은 그래도 안전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 정리하고요. 뭐 중간 배당 기대감이 있는 지금 은행주들 속속 지금 실적 발표되고 있는데요. 앞서 하나금융 있었고 지금 KB금융 또한 비슷한 실적치가 나왔습니다. 1조 6,700억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 추정치 상회한 것으로 지금 됐고요. KB금융 현재가는 2.37% 상승을 했습니다. 5만 1,800원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